안녕.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괜찮게 나오죠, 여러분?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들도 제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기 숙소 아니고 작업실 보고 싶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머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하지 마. 보인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절대 안 보이죠? 사진에 찍혔을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막고 다녔는데. 근데 제 꼴이 정말 말이 아닌데요? 이대로 브이라이브를 진행해도 괜찮은 거죠? 네, 아무튼 정말 어쩌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브이라이브를 켜고 싶어서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팬싸 때 봤다고? 팬싸 때 어떻게 봤어? 여러분들이 내가 안 먹는다고 하도 걱정할까봐 과자까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핑계 아니고요.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먹는 거예요, 제가. 절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하니까 입을 못 벌리겠다. 보고 싶었어. 정말 사실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거 그냥 포테이토 칩. 내 입에 음식 들어가니까 안중된다고? 많은 분들께서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이사해 갖고. 어느 정도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어차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저번에도 링어 형방 가갖고 같이 야식 먹고 그랬어요. 왜 끊겨? 방 예쁘게 꾸몄냐고요? 제 방은 그림들로 가득해요. 숙소 옮겨서 불편한 점?
우리 아깅이들을 못 봐서 그게 좀 섭섭하긴 해요. 우리 아기빵 봐야 되는데, 퇴근하고. 가오나 씨 같다고? 우리 숙소에는 아깅이들이 없어. 응? 다. 뭐랄까, 다들 약간, 우리 네 명은 약간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네 명이 모인 느낌? 응? 나는 맨날, 스릴자차 형들은 맨날 나가서 작업하고 오고, 나는 맨날 그냥 베란다에서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니까, 고뇌의 집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이 또한 너무 좋아요. 아깅이들의 리노가 들어가냐고요? 당연하죠. 리깅이. 몰아줄 사람이요? 어차피 창빈형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한이랑 이제 화장실을 같이 있으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한이 얼굴부터 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서로 자기야 이러면서 자기 있나짜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통유리 화장실 없어졌겠네. 근데 통유리 화장실 없어도 그냥 가끔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희는 좀 되게 우리 집이 좀 특히 더 프리해요. 외국인 마인드야 다들. 이엔이랑 숙소 달라야 되는데 천은 어떻게 보냐고? 눈 감고 뭐 이엔이 방 들어가야지. 문 열고 항상 샤워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샤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출근은 다 같은 시간에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일어나서 바쁘니까, 옆에서 샤워하고 있고, 그 옆에서 양치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너무 두구들절 얘기했지만, 변명하지 말라고요? 왜, 나 근데 이엔이 집 가갖고, 이엔이랑 야식 먹고, 이엔이 재우고 오기도 했었어요. 다른 숙소라 해서 정말 다른 숙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가요. 어머 안 들렸죠? 들렸나? 볼까? 소리가 다 들렸구나. 네. 아, 미리 문을 잠궜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진짜 마음 놓고 늦게 자는 거 진짜 좋아요. 늦게 자면 항상 승민이한테 너무 미안했어가지고. 근데 뭐 어때, 이제 그냥 노래 틀어놓고, 어? 잔잔한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놓고.
혼자 감상에 취하며 조명 딱 켜놓고 그림 그리다가 아, 좀 졸린데 하고 자고. 틱톡 비하인드야? 아, 진짜 틱톡 안 하면 안 돼요? 나 진짜 못 보겠어. 나랑 승민이랑 하고, 아. 아, 진짜 내 인생 최고 난이도였어요. 저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틱톡 너무 힘들어. 장해? 장하라고? 솔직히, 솔직히 그거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 틱톡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 이 방이 좀잘 끊기는 것 같다. 나 빼고 다 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하우먼이라고 생각하라고? 마마 산옥? 우리 산옥 안 했는데? 나 놀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알았똥. 용복이한테 배우라고요? 용복이 잘하지. 여러분, 근데 맛있는 게 돌아가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마마사노도 뭐야? 우리 마마사노 아닌가? 아, 그쵸. 리허설은 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 아이돌이니까 해야죠. 화이팅. 끊겨요? 뭐야? 됐어? 잠깐만. 근데 이 방이 좀잘 끊겨. 나 작업할 때도 잘 끊겨. 와, 근데 과자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근데 와이파이 안 해놨어. 데이터야, 데이터. 무슨 노래 들을까?
설마 또 끊겼어? 내가 뭐 끊겨. 아, 내 과자. 오. 나와요? 나오네? 나오죠? 아, 나 지금 이 방에서 이제 못하겠다. 나 안 나오는데, 내 것도 안 나와. 핸드폰이, 어쨌건 핸드폰이 고장났네. 나왔네? 네. 나 핸드폰 왜 이래? 어, 핸드폰 아무것도 안 눌려, 지금. 아, 댓글 봐야 되는데. 잠깐만. 됐다. 아, 이 방이 편하긴 한데. 모자 때문에 못 먹겠어. 아니, 벌써 다 먹었다고? 너무 끊긴다고? 돼징이요? 돼징? 돼지 아니거든. 이럴 수가. 아니 뭐야.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보다 깨끗하게 여기 내게 안한 모든 걸다 지워볼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어, 떨어진다 우리 떨어진다 우린 되나? 아 예, yeah. 오 되네. 우리 정이 건데. 아니. 걸린 것 같아. 아니 잘 안 보이는데? 아 여러분들 모른 척 해주시고 절대 이거 어디 올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노래 본 것 같아. 여러분 추천곡 봤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많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노래 안 부를래. 나 모니터링이 안 돼. 와르르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불러봤으니까, 그지? 아, 여러분, 비염 조심하세요, 비염.